모태 TK 나경원입니다. 신공항 수건 사업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팍팍 낮춰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저 윤상현이 의상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당의 주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 윤상현과 위대한 봉수 연맹을 읽어냅시다. 민주당의 탈출을 물리쳐달라. 보수 정권은 반드시 대창출해달라. 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게 해주시죠. 폭풍 속에서 맨 앞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온몸을 던져 거대 야당의 사령으로부터 우리 당과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당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경북 강원동지 여러분, 연설에 앞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후원회장이신 서문시장 장영기 사장님, 박금미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저의 후원회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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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동지 여러분, 전당대회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로 우리는 탄핵 열차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탄핵만은 막으라고 108석 주셨습니다. 바로 분열하지 말고 탄핵만은 절대로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 탄핵열차 벌써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 탄핵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108석으로 어떻게 탄핵을 막냐고. 여러분 왜 못 막습니까?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버린 사적생의 강으로 뭉쳐 싸우면 국민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당이 흔들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당을 지켜준 대구
경북이 지켜줄까 안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못 있습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잘 보이려고 대통령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 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또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도한 야당의 탄핵 열차에 그게 특검이 됐든 법안이 됐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등 떠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강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당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25년간 키워주신 저 원희룡, 제가 앞장서서 온몸을 던져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부터 우리 당과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나라가 중대 범죄 혐의자들의 탄핵 위험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당이 태로울 때,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구 경북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당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주십시오.